우리 이제 부다의 명상, 사티 명상은 특별한 남다른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이제 명상을 하면 명상을 하시면서 대부분이 뭐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남다른 체험을 해야 된다. 남다른 체험을 하는 거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하여튼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기가 참 힘들죠. 근데 제가 노차 말씀드리지만 부다의 명상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체험을 추구하면서 사람이 자꾸 현실 도피적이 되지. 근데 부다의 말씀은요. 부다의 명상은 현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사는 곳이 여기 말고 어디 다른 데가 있습니까? 아, 여기밖에 없잖아요. Here and now. 그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추구하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울고 웃고 뭐 고통도 겪고 즐거움도 겪고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걸 제대로 알자는 거지. 출가 수행자가 아닌 제가자들에게 뭐 출가 수행자들이라고 다르시겠어요? 마찬가지겠죠. 명상의 목적은 일상생활의 안정과 평온이죠. 그러니까 명상이 지금 잘 되고 있나, 내가 제대로 된 명상을 하고 있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내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 명상 안 할 때보다 좀 나아졌냐, 그거죠 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명상을 함으로 해서 명상한답시고 사람이 더 신경질적이 되고 더 날카로워지고 더 편협되고, 그러면 아무리 아까 얘기하신 특별한 체험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편한지 안 한지. 예. 매일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명상을 하고 그 명상이 일상생활에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이제 한 문장이지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옛날에 전 옛날에 화두선을 좀 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곡성 태안사에 이제 청화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죠? 선승이시죠. 뭐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그때 대학생 때인가 불교 신문을 보는데 그분이 이제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지금도 이제 생생하지. 칼럼 제목이 심상과 별시예요. 심상과 별시. 옛날 선사들께서 이제 한자를 많이 쓰니까 이게 참 알아듣기 어려운데, 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일상생활, 별시는 특별한 때를 정해서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화두는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들려야 되지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꼭 수련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상생활에서 명상이라 그러니까 아, 그러면 천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일상생활이 명상이니까 아침 저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할 거야. 일상생활은 그럼 안 돼요. 꼭 시간을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꼭 내가 능력 닿는 대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꼭 시간을 정해서 하고 그게 또 일상생활에서도 이어져야 돼요. 그 두 가지 다예요. 그건 경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명상이 안 되지. 예, 그 이론에 불과해.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계속해서 안으로 몸과 느낌 등 마음의 상태를 주시하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상생활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으로 하실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훌륭한 명상 격언이 있습니다. 진정한 명상은 명상 방석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부터이다. 그 의미를 다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특정한 명상 시간에 명상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러지. 한 20분, 30분 하고 나면 댕 치면 야, 명상이 끝났다. 또는 이제 집중성 열을 하고 나면 와, 이제 해방이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명상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의 내 마음 상태와 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경험해야만 명상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돼서 명상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4주 코스 하면서 제가 저한테 주어진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대단한 걸 알려드리기보다 명상에 좀 재미를 붙여서 다만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 그러려면 그게 인력으로 되겠어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 그 재미라는 건 아, 명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지네. 이걸 체험을 해야지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 재미가 나면 하지 말래도 하겠죠. 경험에 의하면 다 경험하시겠지만 뭐 저라고 안 바쁘겠어요? 바쁘죠. 근데 아, 내가 오늘 명상 20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명상방석에 엉덩이를 대는 거야. 그럼 하게 돼. 아, 내가 이제 명상하겠다고 이제 폼을 잡고 엉덩이를 방석에 대고 하면 대부분 중간에 안 일어나죠. 근데 그게 어렵지. 드라마나 뉴스는 잘 보죠. 응? 한 시간씩. 그러니까, 우리 저, 팔정도의 하나인 정정진이 있죠? 삼마 와야마라고 하는 건데, 정정진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거. 명상을 하고자 하는 거. 보세요. 자, 다시 팔정도 순서대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 이제 다섯 개가 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정진이 어디에 있어요? 삼마사티, 사티 앞에 있죠? 예? 네? 그렇죠? 왜 거기다 놓으셨겠어요? 사티를 일으키고자 하는 건 명상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 오늘 재밌는 드라마 비밀의 숲을 하는데 그걸 볼까? 명상을 할까? 그때 테레비를 안 켜고 앉는 거. 그게 정정진이에요. 항상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가르침은 지극히 실천적인 것이 돼야죠. 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을 때 그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실행하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그게 바른 노력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을 걸을 때 걷고 있는지 알고 있고 앉는 때 앉는지 알고 있고 냉장고 문을 열 때 문을 여는지 알고 있고 누울 때 눕는지 알고 있고 자, 이게 여러분 체험해 보셨겠지만 아, 내가 이제 사티 명상을 제대로 하나 보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언제인가 하면 부지불식간에 집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뭘 집을 때 어? 내가 집는 걸 알고 있네? 냉장고 문을 때 어? 내가 냉장고 문을 여는 걸 알고 있네? 그 의미 아시죠? 예, 네, 알고 있네? 어? 화장실에 가서 이빨 닦는 걸 내가 알고 있네? 그 체험, 그게 명상의 첫 관문이에요. 그러면 희열이 일어나지. 딱 경험해 보셨죠? 그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상가는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희생하지 않고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목적.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뭐를 위해서 뭘 하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그죠? 뭐 어디 누굴 만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계단을 올라가서 누굴 만나요. 뭘 하기 위해서 뭘 하죠? 계약을 체결하면 또 계약은 왜 체결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뭐를 하지만 그 뒤에 뭐는 앞에 뭐를 위해서 희생되는 시간이지. 그죠? 일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저라고 다르지 않지. 근데 명상가는 어떻게 되냐면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 걷기 위해서 걸어요. 소위 자기 목적적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그죠? 일반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계속 뭘 위해서 뭘 해? 뭘 위해서 뭘 해? 뭘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거는 그냥 희생돼도 되는 시간이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하고 놀 때나 애기하고 놀 때도 그 순간이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건 굳이 우리가 뭐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힘을 줘야 되는 게 아닌 거지. 마음 자세의 문제인 거죠. 소위 마인드셋. 예? 그죠? 어떤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목적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맹목적적이야. 맹목적이야. 우리가 맹목적인 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목적이 없어. 그냥 이 순간에 알아차리는 게 내 목적이야. 영어로 쓰면 what이 아니라 how. 보세요. 우리가 이제 최고의 선업이 사티잖아요. 마음 챙김. 그죠? 다 공감하시죠? 알아차림. 부탁해서 얘기할 때, 선업이라고 할 때, 그거를 쿠살라 칸마라는, 칸마가 이제 빨리어업이고, 쿠살라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쿠살라. 그거는 언이 어떻게 되냐면, 쿠사가 인도에 가면 천지에 널려있는 억새풀 같은 거 있죠? 그 쿠사풀이에요. 그러니까 부탁해서도 부탁을 비롯한 명상가들이 그 옛날에 명상을 하려면 이제 엉덩이가 백이니까 그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밑에 깔고 명상을 하셨겠지. 라는 뭐냐 하면 to cut,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쿠살라는 쿠사뿔을 자르는 이런 뜻이에요. 그 쿠사뿔을 자르는 업이 선업이라고? 하여튼 모르겠다. 왜 그랬을까? 우리 벌초에 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억새풀 잡고 낫지를 할 때 딴 생각하면 손을 베죠? 그죠? 쿠사풀을 자를 때의 그 마음가짐, 그게 사티잖아요. 알아차리고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탁께서 얘기하시는 선업은 그 하는 행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화시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떤 자세로 하우, 어떤 자세로 하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행위를 하냐,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문제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의 문제. 알아차리면서. 알겠죠? 우리가 삼매라고 그러죠. 삼매. 독서 삼매. 뭐 삼매라고 하는데 그게 빨리어 이제 사마디에서 나온 얘기죠. 사마디. 삼마 사마디 그러면 우리 팔정도의 마지막 삼마 사마디 정정이죠. 근데 그 삼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정으로도 번역을 하고 삼매로도 번역을 하는데 정은 이제 뜻 번역이고 삼매는 사마디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음차해서 삼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걸 보통 사람들이 우리말로 집중이라고 번역을 하죠. 집중. 영어로 이제 concentration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요. 말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어요. 번역하다 보면 이제 오역이 나오게 마련인데 우리가 집중한다 그러면 뭘 힘줘서 뭐 이렇게 보는 행위를 얘기하죠. 그죠? 삼매는 좀 달라요, 그거하고. 사마디는. 우리가 뭘 집중해서, 그냥 집중 명상을 통해서, 뭐, 관세음보살을 뭐 1시간 동안 한다든가, 3,000배를 뭐 3시간 동안 한다든가, 뭐 하다 보면, 하다 못해 뭐 뜨개질, 바느질 할 때도 그 집중해서 하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뭔가 그 고요함이 있죠. 있어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독서삼매도 마찬가지. 몰입해서 독서를 하다 보면 세상 만사 다 있고 고요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삼매, 삼마디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꾸로 예를 들면 뭐 언제 올림픽대로인지 쫙 운전하고 가는데 이 공항 쪽으로 쫙 저녁 무렵에 가다 보면 빨갛게 노을이 한강 위로 멋지게 아주 물들어 있죠. 차도 별로 안 막히고 속도도 적당하고 그럴 때 제 경험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 뭔가 이렇게 푸근한 느낌, 보호받는 느낌. 아, 세상에 나만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나 외롭지 않은 뭐 그런 푸근한 그런 경험 해보셨죠?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또 다른 삼매가 있는 거예요. 삼합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명상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인 거지. 자, 보세요. 우리가 명상의 두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집중과 통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컨센트레이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중, 집중 명상의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삼매가 있어요. 삼마디가 있어요. 또 다른 삼매 뭐냐면 통찰 명상을 통해서 이르는 삼마디가 있다고. 이해되시, 알듯말듯 하시죠? 우리가 꼭 뭘 힘줘서 집중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호흡을 관찰하잖아요. 아니면은 내 느낌, 생각을 관찰하다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라본다고 하는 건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그랬죠. 뭔가 세상 만사, 어지러운 세상 만사에서 내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얻어지는 푸근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마디에 이르는 길이 두 개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마디를 얘기하면서 집중, 콘센트레이션하고 동의어로 얘기하면 반만 얘기하는 거지. 반쪽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8정도에서 얘기하는 마지막에 이르는 삼마사마디는 꼭 그렇게만 이르는 게 아니다. 왜? 삼마사티 다음에 삼마사마디가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콘센트레이션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반만 옳은 번역이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처음 얘기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언젠가 이제 그 툭 떠오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오해 소지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느낌, 보세요. 센세이션, 감각이 있잖아요. 필링은 그야말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모션, 감정, 무드, 무드 있잖아요. 이렇게 꿀꿀해. 뭐, 카페 들어갔는데 이렇게 꿀꿀해, 이거. 무드. 다 제가 사실은 느낌 안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사실 틀린 말이지. 이모션하고 무드는 나의 반응의 영역이지. 그죠?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왔을 때 좋은 이모션이나 무드가 일어나죠. 나쁜 느낌이 왔을 때 나쁜 이모션이나 나쁜 무드가 오죠. 당연하죠. 그거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내가 반응하기 전의 느낌, 이런 개념으로 분명히 구별이 되죠. 반응하기 전의 느낌이 그게 맨 느낌이거든. Bare feeling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emotion이든 뭐든 이 나의 반응하는 거, 그거는 다른 거거든. 근데 이게 워낙 짝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톱질하기 위해서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구별해야 돼. 고기가 우리 12연기 나중에 뭐 클래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12연기는 고의 발생 구조예요. 무명행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 왜? 고의 발생 구조니까. 첫머리도 무명이야, 무명. 네? 그 나중에 뭘로 끝내? 죽음으로 끝나잖아. 사로 끝나잖아. 말 하나 끝나. 무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 유일하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이제 고의 발생 구조니까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느낌하고 가래 사이거든. 그건 다 아시죠? 어쩔 수 없어요. 거기 계속 봐야 돼. 보다 보면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 그 뭐라 그랬어요? 느낌은 결과물이니까 우리 선교수님께서 쓰신 대로 서렌더, 항복의 대상이요. 반응은 거기서부터 나의 선택의 영역인 거지. 그리고 가래가 이제 느낌, 12연기, 느낌, 가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집착이잖아요. 강화된 가래, 그게 집착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바와라, 유, 태어남의 원인이 되고. 태어남이 그냥 노사, 죽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 느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보세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왜 돈을 벌어요?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잖아. 우리 애가 공부 잘했다? 왜 그래요?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잖아. 결국 온이 주는 느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한테 불쾌한 느낌을 주는 건 피하고 좋은 느낌은 더 가지려고 하고 싫은 느낌은 더 덜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사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 노름이잖아요, 결국은.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안 끝난다는 거죠. 예.
자, 드디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무상고무와 상법인이에요. 첫 번째 무상입니다. 자, 명상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무상고무와이고, 이를 삼법인이라고 함. 세 가지 법의 도장이죠. 왜 도장이냐? 인간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질 못해. 첫 번째 이제 무상이에요. 무상은 항상 변화한다는 의미. 영어로 impermanence라 하고 허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병주 소설가 있죠.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허무주의를 이길 사상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술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으쌰으쌰 뭐 해보자 그러는데 어떤 놈이, 야, 다 부질없어. 다 허무해. 죽으면 끝이야. 이러면 그만 김이 팍 세버리죠. 그럼 조용해지지. 허무주의를 이길 사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어가 이제 오염이 돼서 우리가 무상무상 그러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생 허무, 인생 무상, 비관주의로 받아들이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상하다는 건 항상 변화한다는 의미니까, 보세요. 좋은 일이 사라지면 애석하지만, 나쁜 일이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나쁜 일도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같이 중립적인 거야. 그냥 계속 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고를 좀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한 대상에 대해서 항상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상라가정의 상이에요. 그게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명상을 하든 무상의 관점에서 마음 챙김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호흡 관찰을 하든 소리 관찰을 하든 느낌이나 생각 관찰을 하든 아, 계속 변하는구나 이게. 계속 변하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아, 이건 변하는 듯하지만 변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무슨 본질적인 뭐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지. 이러면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상공부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떤 잣대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명상 중에 또 일상생활 중에도 무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 상태, 명상의 어떤 마음 자세가 일상생활에도 이어져야 되니까 명상 중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사는 과정에, 사는 중에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 무상공부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상하니까 항상 변하니까 그게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니까 내 것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공부하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그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이제 불교의 입문, 부처의 말씀에 입문 못하는 어떤 장애 요소 중에 하나지. 무상하고 괴롭고 내가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어느 하나 좋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그죠? 근데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가 허무주의를 이길 사상은 없다. 이병수 선생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부다의 얘기는 이거예요. 허무주의를 이길 사상이 있지. 뭐겠어요? 니힐리즘을 이길 사상. 뭐겠어요? 사실주의, 리얼리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 리얼리즘, 사실주의를 이길 사상은 없죠, 사실은. 부탁해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리얼리즘이야, 리얼리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아니라고 그래.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기도의 정의. 뭔지 아세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우주의 모든 법칙을 바꿔달라는 것. 그게 기도의 정의야.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원인을 짓는 녀석은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고 그런 원인을 짓지 않은 녀석은 그런 결과를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인과의 법칙이죠. 무상공부화가 인과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안 돼. 결국 있는 건 인과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공부화는 결국 공정한 게임의 룰이지. 그죠? 공정한 게임의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공부화가 우리가 비관적인 소식으로 들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희소식이지. 그죠? 예. 다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20분 명상을 해보죠. 눈과 마음을 최대한 릴렉스하고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턱을 약간 당기면 척추가 바로 섭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길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는 듯이 내 몸을 관찰해 봅니다. 머리털, 눈썹, 온몸의 털을 관찰합니다. 오른손 엄지손톱, 둘째 손톱, 셋째 손톱, 넷째 손톱, 새끼 손톱, 왼손 엄지손톱, 둘째 손톱, 셋째 손톱, 넷째 손톱, 새끼 손톱, 오른발 엄지발톱, 둘째 발톱, 셋째 발톱, 넷째 발톱, 새끼 발톱, 왼발 엄지발톱, 둘째 발톱, 셋째 발톱, 넷째 발톱, 새끼 발톱, 이빨, 온몸의 피부, 피부 밑의 근육,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힘줄. 온몸의 해골. 골수. 콩팥. 심장. 간장. 허파. 큰 창자. 큰 창자 내용물. 작은 창자. 작은 창자 내용물. 위장. 위장 내용물. 가래. 혈액. 땀. 눈물. 콧물. 침. 관절액. 방광과 오줌. 뇌. 자, 뭔가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완됐습니다.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숨이 안 와서 숨을 쉬게 합니다. 내버려두고 내버려두고 나는 관찰자로서 마치 남의 호흡을 바라보듯이 콧구멍 입구에서 들고 나는 공기 흐름을 있는 그대로 가볍게 알아차립니다. 자, 들숨과 날숨에 숫자를 붙여봅니다. 하나, 둘, 들이쉬고, 하나, 둘, 내쉬고. 하나, 둘, 셋,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내쉬고.
자, 이제는 번호 붙이기나 이름 붙이기를 떼어버리고 순수한 호흡, 숨 그 자체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알아차립니다. 숨을 통제하거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들숨과 날숨에서 지혜 요소, 딱딱하고 부드러운 요소를 알아차려 봅니다. 자, 들숨과 날숨에서 수의 요소, 건조함, 습함, 수의 요소를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에서 화의 요소를 알아차려 봅니다. 더움, 시원함, 화의 요소를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에서 풍의 요소를 알아차려 봅니다. 움직임, 청지함, 움직이고 멈추고 그 풍의 요소를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는 지수와 풍 요소 관찰을 벗어나서 그냥 호흡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 순간에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온전하게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엔 그 알아차림을 가만히 귀 쪽으로 가져가 봅니다.
귀가 열려있는 한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소리의 강약, 소리와 소리 사이의 여백, 소리가 들린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알아차려 봅니다. 이번에는 그 알아차림을 가만히 마음 쪽으로 돌려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호흡이나 소리가 일어나듯이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 생각, 걱정, 후회, 무엇이 됐든 간에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을 호흡이나 소리를 알아차리듯이 대상으로만 가볍게 알아차립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에 추석을 붙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만 알아차립니다. 느낌이나 생각이 사라지면 다시 우리의 주 관찰 대상인 호흡 관찰로 가만히 돌아와 봅니다. 호흡은 여전히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을 가볍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알아차려 봅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되면 바로 알아차리고 릴렉스합니다. 자,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